사진 찍으시고 다음 1, 2번 테이블 임원님께서도 강당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1번 테이블. 충남도민회 중앙회 우리 문원일 회장님, 충북도민회 중앙회 김종구 회장님, 그리고 회원 여러분, 이런 귀한 자리를 마련해서 저를 이렇게 불러주신 거 정말 감사드립니다. 충청은 저 선대부터 500년간 살아온 제 뿌리이자 고향입니다. 시작을 뿌리에서 시작하듯이 경선 후보 등록 후에도 또 본선에 들어가 대선을 100일 앞두고도 충청을 방문했습니다. 충청은 늘 중심을 잡아주는 곳입니다. 가운데 중에 마음심이 중심을, 대한민국의 중심을 잡아주는 곳입니다. 그리고 충청의 선택이 늘 대한민국의 선택이었습니다. 치우침 없이 국민을 통합하라는 국민 전체의 기대가 저는 충청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통합 선대위도 구성을 했고 앞으로 선거운동과 또 향후에 정부를 맡아서 운영할 때에도 더 큰 통합의 정치를 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지역균형발전의 3대 축은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여 모든 지역에 공평하게 지역 접근성을 구축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각 지역의 재정 자립도를 강화해서 자신들의 재정 수요를 스스로 파악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국가 전체 견제에서 봤을 때 각 지역의 비교 우위 산업들을 골라서 국가가 중앙정부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중앙정부는 모든 지역에 공정한 접근성과 대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지역의 문제는 자치적으로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저는 균형발전의 기본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충청은 국가 중심일 뿐만 아니라 국토적으로도 중심일 뿐만 아니라 이미 실질적인 그 세종시가 실질적인 수도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 대덕을 주변으로 한 지역과 청주를 주변으로 한 지역에 첨단 그 과학 전진기지들이 속속이 구축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공항을 관문공항으로 해서 또 충청권의 이 광역철도와 도로망들을 촘촘히 깔아서 우리나라의 첨단산업 발전에 전진기지가 되도록 이렇게 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과거 정권에서 잘못한 것들을 저희들이 하나하나 정상화해서 국가의 기본을 회복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 4차 산업혁명에 저희가 확실하게 올라타서 첨단 산업을 발전시키지 않으면 국가의 미래를 기약하기 어렵습니다. 이 충청 지역이 우리나라의 모든 지역에 첨단 산업 기지들이 많이 생겨나겠지만 충청은 지리적으로나 그리고 과거에 70년대부터 이미 선투자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국가적 견제에서도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미래 신성장 산업의 주축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 충청인의 자존심과 명예, 제가 내년 3월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우리 국가발전의
초석을 다지고 제도약의 기초를 만들므로 해서 우리 충청인의 명예와 자존심 확실하게 세우겠습니다.